국내 최대 규모의 SF 장르 콘텐츠 분야 시상식입니다. SF 어워드 여러분들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국립과천과학관이 주최하는 SF 어워드는 SF 작가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대중들이 과학기술 발달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잘 버텨왔습니다. 앞으로도 SF 어워드가 오래오래 이어지고 국내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그런 귀한 상이 되길 바랍니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대상 300만원, 우상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편 소설 부문입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이경희 작가님, 모래의 도시 속 인형들 축하드립니다. 우상 이산화 작가님, 유진상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처음 든 생각이 내가 만든 캐릭터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어야 되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해리 같은 저의 주인공 캐릭터에게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역사 인물의 머리를 깨는 이야기를 쓰겠다라는 기획을 들이밀었을 때부터 이제 책이 실제로 나오는 동안 침착하게 대처해 주신 그 상식적인 출판사 안정가옥 여러분께 굉장히 많은 감사드리고요. 소설가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아무 말 없이 지지해 주신 저희 가족분들이 제 글쓰기에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중단편 소설 대상입니다. 백사희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그들이 보지 못할 밤은 아름다워 우상 우다영 작가님 그리고 오누이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이음 출판사의 먹진 과학 잡지에 단편을 싣는 것을 제안해주신 김채호 작가님이랑 제가 힘들 때마다 언제나 힘이 되어준 송아 언니랑 제 친구 세영이랑 저희 엄마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김예진은 제가 처음 SF를 쓸 때 SF에 대해 골몰하고 많이 괴로워할 때 썼던 소설이고요. 편집자님도 너무 고생시켰던 소설인데 그 소설에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첫 작품에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썼다는 칭찬이 아니라 앞으로 잘 쓰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고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웹소설 부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입니다. 한산이가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AI 닥터 우상 티타 팔꼬망 작가님의 내 전두엽 우주 항모가 박힘 마지막 김곽팔 작가님 언노운 천사입니다. 건강 문제로 시상식에 불참하게 되셔서 제가 대리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SF 장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숨은 노력 덕분에 SF라는 한때는 생소했던 장르가 한국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대중문화를 통한 과학에 대한 관심도도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웹소설 환경 속에서 SF 소설을 쓴다는 것은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판매 성적을 포기해버리는 순간부터 숨겨왔던 그 마음을 따라 SF로 폭주하기 시작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간까지 도움을 주셨던 출판사, 담당자님 그리고 언노운 천사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독자님들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출판 만화 웹툰 부문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홍봉 작가님의 후궁 공략, 우상 뱁새알페 작가님의 우리의 우리, 원동 작가님의 타락도시 축하드립니다. SF 장르의 오랜 팬으로서 SF 어워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영광인데 대상을 타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리의 우리는 연재 시작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부족한 작가 만화임을 알고 있는 만큼 끝까지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문인데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박세영 감독님 다섯 번째 흉추 그리고 우수상입니다. 변정원 감독님 기영종, 홍석재 감독님 평행관측은 6살부터 축하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크랭크업을 하고 겨울이 지난 봄에 영화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렇게 이상한 영화를 어디서 틀어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상 측에 초대를 해주고 많은 작품들과 같은 자리를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상한 SF 영화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을 받게 돼서 놀랍고 기쁜 마음입니다. 덕분에 영화에 쏟았던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것이 작품이 되기까지 도움받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 배우들, 그리고 배급사, 필름답인 관계자분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모델이자 가장 큰 영감을 준 아내 김보람 감독과 우리 아가 홍목성, 사랑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제10회 SF 어워드 모든 부분 시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국내 SF 콘텐츠 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사회자 허재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